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시간에 얘기했던 오토 액션 기능과 그걸 가지고 배추 캡처에서 오토메이트 자동화 기능으로 여러 가지의 파일, 많은 파일의 단순 작업을 하는 한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파일 오픈. 나무 사진이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좀 파일 오픈. 예를 들면 이런 사진에 어떤 작업을 하는 거죠. 그 작업들은 이 포토샵에 전부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단은 윈도우의 액션 창을 한번 열어봅시다. Actions. 자, 액션 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보면 디폴트 액션s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걸 열어보면 비네팅, 프레임 채널, 우드 프레임 여러 가지가 있죠. 세이브 에지, 포토샵 PDF 이런 게 뭐냐면 열어보면 일단 우드 프레임을 예를 들어서 한번 열어볼게요. 그럼 플레이 액션, 디폴트 액션, 메이크 레이어, 유징 레이어, 세트 포그라운드 컬러, 채워놓고 이런 명령들이 있어요. 이런 명령들을 한꺼번에 수행을 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셋을 고르고 이 우드 프레임 50픽셀이라는 걸 고르고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하는 액션을 고르고 플레이. 이미지 R must be minimum of 10 pixels. Hit enter. Continue. 그러면 예, 우드 프레임 만들어졌죠? 방금은 이미지 사이즈가 너무 크다는 설명입니다. 근데 뭐 그 상관없이 실행해라 했더니 이렇게 나무 액자가 만들어졌어요. 자, 히스토리 창을 보고 히스토리 창이 없다. 어디서 찾는다? 윈도우의 히스토리. 히스토리 창을 열고 비교를 해볼까요? 처음 열었을 때. 여기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해서 예, 우드 프레임이 만들어졌죠. 자, 다 처음으로 들어가고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우드 프레임이 아니라 뭐가 있을까? 비네팅. 비네팅은 사진 모습. 사진을 찍을 때 렌즈 외곽이 좀 보이는 것처럼 효과를 주는 겁니다. 플레이. 또 이미지가 좀 적대. 컨티뉴. 이거는 안 되네요. 설정이 필요한 게 있네요, 따로. The command fader is not currently available. 지금 fader 값 주는 게 안 된대. Continue 했더니 fader 값을 안 줬더니 이렇게 허옇게 돼버렸네요. 뭐 간혹 이렇게 맞지 않는 액션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크기에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가능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십시오. 프레임 채널이라고 해서 모서리의 외곽 프레임을 잡아주는 뭐 출력할 때 편리한 기능이겠네요. 그쵸? 이렇게 레이어 창으로 한번 볼까요? 살펴볼까요? 이미지 자체를 외곽을 화이트를 주고 이쪽에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의 액션이네요. 그쵸? 원래는 이 상태인 거죠. 이 상태 이미지를 출력을 위해서 모서리를 만들어주는 이 일을 한꺼번에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열어볼까요? 이것도 물론 그쵸, 액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레임에 관한 액션. 그쵸? 프레임을 만드는 포토 코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프레임에 대한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드롭 섀도우 프레임 한번 해볼까요? 플레이. 여기서 보면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앞에 보면 하나의 버튼처럼 드롭 섀도우가 됐겠죠? 이미지가. 이것들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드롭 섀도우를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메이크 스냅샷하고 컨버트 모드를 컨버트하고 RGB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죠. 셋 셀렉션 해서 모드 셀렉션 한 다음에 복사한 다음에 캠퍼스 사이즈 줄이고 여기 이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실행하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다시 히스토리 창으로 봐서 처음으로 돌릴 수가 있겠죠. 그쵸? 또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브러쉬드 알루미늄 프레임. 약간 거칠게 되어 있는 알루미늄 프레임이 만들어지겠네요. 이미지가 작아요. 컨티뉴. 그냥 해 했더니 네. 이게 브러쉬드 된 것 같나요? 액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여기에도 많고 전에 얘기했죠. 여기 항상 어떤 거든 간에 예를 들면 어떤 거든 간에 여기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확장을 해보면 뭐 스타스트레일스 뭐 여러 가지 액션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여기 있는 액션뿐만 아니라 예 인터넷 그러니까 외부에서 만들어져 있는 액션도 쓸 수가 있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건 이런 액자들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컨트롤 Z 아니구나. 지금 이거는 지금 프레임이라는 폴더가 하나 추가되어 있죠. 디폴트에서. 그쵸? 그 다시 리셋 액션 하면 디폴트만 있는 상태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액션을 만들 거예요. 지금 디폴트 액션이 아니라 폴더를 하나 만드는 거죠. 나 같은 경우는 최애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 안에 새로운 액션을 만드는 거죠. 중요한 건 만약에 중요한 건 파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 이 폴더 안에 액션을 만들겠다고 새로운 액션 Create New 액션을 누르면 액션 이름을 정하는데 바로 지금 레코드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쵸? 이러면 오픈하는 액션까지 여기 저장이 됩니다. 해볼까요? 파일 오픈 사진을 오픈했어. 그럼 이 오픈하는 액션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건 쓰지 않겠죠. 그쵸? 다시 그렇기 때문에 파일 여는 것 같은 경우는 보통 액션으로 쓰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냥 파일을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액션은 그 다음에 만들던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예를 들면 흑백으로 만드는 액션이다. 블랙 앤 화이트라는 액션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레코드가 되기 시작해요. 얘를 블랙 앤 화이트로 만들어주는 거죠. 파일 아니죠. 이미지 애드저스트먼트 간단하게는 이 블랙 앤 화이트를 주면 되겠죠. 오케이 하면 블랙 앤 화이트가 됐어. 그 다음에 스탑 하면 간단하죠. 아주 블랙 앤 화이트를 만드는 액션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자 닫아볼까요? No. 자 아무거나 열고 여기에 최 내가 만들어준 이 폴더 안에 블랙 앤 화이트라는 액션을 플레이 해주면 네, 간단하게 블랙 앤 화이트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또 해볼까요? Find, Open 다른 사진도 블랙 앤 화이트로 만들고 싶다? 아주 간단하게 간단한 명령 내가 만들어준 블랙 앤 화이트 플레이 하면 네, 블랙 앤 화이트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보통 자,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번엔 채도를 높이는 걸 한번 해볼게요. 세이브하지 않고 이것도 세이브하지 않고 이것도 간단한 게 이 폴더 어차피 내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니까 이 폴더 안에 또 액션을 만들면 되겠죠. 그런데 일단 파일 오픈하는 것까지 명령에 들어가니까 다른 이미지 파일 열고
그 다음에 저거 Create New Action, 액션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글로도 가능하죠. 채도 높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채도 높이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채도 높이기. 근데 가능하면 영어로 쓰세요.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레코드 다음에 이제 채도 높이기가 지금 레코드 버튼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해봅시다. Adjustment Layer를 만들어서 좀 더 복잡하게 Background에서 하나 복사를 해주고, 그렇죠? Duplicate라고 Adjustment Layer Brightness and Contrast Hue Saturation을 열어준다. 그리고 Saturation 값을 이 정도 올려준다. 자, 이게 내가 찍은 사진에서 자주 하는 색보정이라면 이렇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사진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색보정을 해준다. 근데 계속 똑같은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 아니 할 순 있지만 귀찮으니 채도 높이기를 플레이 해버리면 이렇게 작업이 되겠죠. 이렇게 Hue Saturation Adjustment Layer를 쓰게 되면 전에 얘기한 것처럼 또 고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주 하는 색보정은 언제든지 이렇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레코드를 더해줄 수도 있겠죠. 이 상태에서 아 여기다가 나는 Adjustment Layer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New Layer, New Adjustment. 그냥 여기서 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서 새롭게 Adjustment Layer Curve 값을 주고 싶다. 그리고 Curve 값은 약간 Contrast가 강해지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stop, set current adjustment layer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했던 건 또 기억이 되겠죠. 저장을 세이브하지 않고 다시 한번 아무 파일이나 열고 내가 자주 쓰는 정도의 채도 높이기를 플레이 해주면 이렇게 원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 수치들이 자세히 적혀 있죠. 언제든지 내가 자주 쓰는 건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액션 창을 이용해서.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이 세팅이 늘어나겠죠. 물론 처음 설명한 대로 여기 있는 이건 디폴트 액션, 많이 자주 쓰는 액션이고 여기 첨가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프레임, 액자를 첨가하는 거죠. 그럼 액자 폴더가 생겼죠. 여기서 뭐 와일드 프레임을 지금 여기에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이미지가 커도 적용시키세요 했더니 이렇게 프레임이 만들어지네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면 이걸 열어보면 됩니다.